네. 오늘은 제가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그 방송에 사다가 실패한 거고, 글쎄요. 일단 오늘은 제가 레이맨 최소팅 모드를 한번 제가 연구를 해보기 위해서 오늘은 이거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제가 방송에서 하겠는데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사실 방송에서 켜기엔 조금 그렇고, 이거는 한번 연구 차원에서 좀 어떻게 가야지 괜찮을지, 그건 연구 차원에서 일단은 한번 연구 차원에서 얼마나 걸리지 한번 재보는 걸로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셋, 둘, 하나. 제가 오늘 방송을 못 켰던 이유는 뭐냐, 한 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갈 길이 없어. 세 개? 제가 지난번에 방송 못 켰던 이유는 사실 그거였어요. 저녁에 주꾸미 먹었는데, 속이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15개? 약간 갈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안 먹고 가는 방법을 한번 해보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스피드런 속도를 좀 유지를 해가면서 또 최대한 안 먹는 쪽을 제가 선택을 해보고 있거든요. 일단 최대한 안 먹고 깨보는 거. 현재까지 15개가 카운트가 됐죠? 근데 대신에 이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아, 감옥 깨야지. 감옥 안 깨버린다. 이건 제가 지금 아직 컨트롤이 안 되는데, 팅 100개 먹으면 보너스 나오잖아요. 근데 최소 팅 모드로 하게 되면, 최소 팅 모드로 가게 될 경우는 이제 팅 100개를 모으는 그 보너스를 안 먹게 돼요. 그래서 거의 먹기가 힘들게 돼가지고 이 라이프를 좀 최대한 챙겨놔야 될것 같아. 이렇게 라이프를 최대한 챙기면서 가야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 라이프가 나오진 않았지만. 한번 아, 이건 어쩔 수가 없구나. 저거 안 먹고, 이거는 데미지 부스트. 참, 꼴값단다. 그리고 여기는 다안 먹으면 되는데, 이거는 저거를 안 먹고 깨는 방법은 없나? 아, 이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알았어.
안 먹었어요. 저거를 안 먹고 갔다. 대신에 이게 죽으면 답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죽으면 이게 팀 카운트가 힘들어져. 한 개만 먹을게요. 아, 이거는 답이 없구나. 라이프는 챙겨가면서 가세요. 라이프는 챙겨가니까. 여기선 제 밑으로 가세요. 가시가 있으니까. 저기서 또 안 먹어야 되죠? 스테이지에서는 원래 팅이 7개가 나오는데 안 먹을 수 있어요. 하나도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 뭐 한 거지?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저녁에 주꾸미를 먹고 난 다음에 지금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만 계속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라 제가 방송을 못 켰어요. 좀 지금 그런 상황인 점은 좀 감안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라이프를 충전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제 마법사를 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 이제 마법사는 팅 10개 주고 또 그 주어진 팅만큼 먹어야 되죠. 네, 저거 먹고 갈게요. 어우, 큰일 났다. 또 속 안 좋다. 이건 깨야죠. 그러니까 감옥은 깨고 엔딩을 봐야 되잖아요. 그 저 위에 있는 팀을 안 먹기 위해서 여기는 그냥 가셔도 돼요, 하던 대로. 근데 여기는 아, 저거는 피할 수가 없네. 아, 고개 수구리 하고 갈 거 그랬나? 그리고 뭐가 되나요? 아, 저 자리구나. 알았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저거는 먹어야 돼요.
저거 안 먹고 가려고 하면요 죽어요. 전 점프 방법이 없어. 그 저 밑으로 그 뭐냐 열매 타고 가면요 팅 보통 두 갠가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안 먹고 가는 거고요. 한번 스테이지별로 됐다. 에이씨. 저기 제일 왼쪽 거 한 개구나. 여기는 뭐 하는 방법 똑같죠? 피는 먹어도 돼요. 에이씨. 저거는 아 맞았다. 저건 어쩔 수 지금 얼마나 이 접근하면서 가야지 뭐 그냥 안 먹고 갈 수 있는지를. 한번 이거는 한번 동영상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동영상 편집을 하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위에 자막으로 제가 얘기하느라 지금 한 타이밍 놓쳤는데 그 자막으로 덧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저거 최대한 피해가기죠. 여기는 요구가는 팅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제일 그 걱정되는 부분은 알레그로 퀘스트거든요. 거의 알레그로 퀘스트와 그 레이맨 스테이지를 통틀어서 팅이 제일 많아요. 그 첫 스테이지만 기본적으로 팅이 100개거든요. 그 100개를 어떻게 피해가느냐 지금 그게 관건인데 참 오지게도 안 먹으면서 가고 있죠. 아, 요 스테이지는 팅 없죠? 그럼 그냥 가면 되겠네. 그냥 뭐 하던 대로. 타이밍 한번 까먹었어. 헐.
여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띄우면서 여기는 이제 팅 없으니까 그냥 뭐 무대를 자유롭게 쓰면 되겠죠? 아까 처음에는 그 팅 때문에 무대를 저기 한쪽밖에 쓸 수가 없었는데 이번엔 편해요. 왜 놓쳤지? 자. 지식테이너 아프리카TV 채널 즐겨찾기 해주시고 팬가입 해주시고 지테TV 유튜브 채널도 네 뭐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거 다음 스테이지를 어떻게 그 티켓 안 먹고 갔냐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뭐냐 베틀라한테 파워 없는 스테이지가 지금 오히려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기는 시작하자마자 지금 팀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링부스트 쓰고 가려면 벌써 이미 몇 개를 먹어버렸죠. 저거 덜 먹을 수 있는 방법 있는 거 같긴 한데 글쎄요. 이거 뛰어넘을게요. 여기는요. 아, 이러면 안 돼. 여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저기를 지금 저기는 점프로 벗어날 할 수가 없고 여기는 그냥 여기까지 깨세요. 그리고 여기서 고개를 숙이세요. 지금 몇 번 실패를 했는데 저 두 개는 먹을 수밖에 없겠다. 라이프가 없어지니 팅이 없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는 뭐 하던 대로 이거 조심하시고요.
진짜 참 별짓 다 안 들어요. 오, 이거 점프 높이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숙이자. 됐다. 이제 가자. 맨. 자, 아주 그냥 여기를 다 비껴가고 있죠. 뭐 나중에 제가 그 편집 작업하면서 셀 거지만 저거 세는 것도 일이겠다. 여기서는 사실 그 버그 이용해서 올라가는 방법을 알고 그 손에 입고 있으면 사실 여기는 쉬워요. 그러면 진짜 몇 개 안 먹고 끝낼 수가 있는데 저거는 보너스 넘길게요. 저거 먹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려. 자, 그리고 여기 여기는요 저건 먹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기다렸다가 자, 그 다음에 이거 그냥 고개 숙이고 가세요. 이거밖에 답이 없어. 점프? 뭐야? 왜 이거 킥? 왜? 아이씨. 잠깐만요. 이게 키가 버그가 걸려가지고. 지금 뭐냐? 갑자기 그 폴더가 하나가 그 강제로 이제 실행이 되는 바람에 어우씨 그래가지고 폴더 하나가 지금 강제로 실행돼가지고 어우씨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네. 왜 하필 왜 평소에 안 그러더니 왜 레이맨 할 때 그러냐. 아이 돌겠다 내가 진짜. 하여간 뭐, 이거는 지금 내가 하드웨어 탓에 지금 하게 시켰어. 그리고 하필이면 왜 이렇게 번개가 많은 그 스테이지에서 이게 걸리냐고요. 누가 좀 PC 좀 후원 좀 해줘.
저거 저 피하다가 죽겠네 아주 그냥. A라인 아주 그냥 내가 이럴 것 같아서 라이프를 엄청 충전을 해갖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와, 시간 엄청 잡아먹었네. 내가 이번에도 죽으면 다시 한다. 처음부터. 에이라이씨. 이미 시간 너무 오래 잡아먹었죠. 한 개? 다 피하세요. 오이씨, 뭐 한 거지 내가? 자, 여기는 뭐 따로 뭐가 없죠? 진짜 이번에 여기는 하는 방법 똑같아요. 저거는 저건 피할 수 없어요. 저기 점프하면 저 밑에 내려가니까 저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로우팅스 챌린지에서 제일 짜증이 날게 될 게 바로 여기 알레그로 프레스토 같아요. 그러면 이런다니까. 굳이 이렇게 맞아가면서 피할 필요는 없긴 한데 다 맞아 죽죠 아주 그냥. 여기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여기는 좀 멀리 뛰면 여기는 올라가려면 먹어야 되는 거야. 답 없어요. 저 점프하고 그리고 여기는요 그냥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세요. 아주 그냥 날려놨죠. 저거 하나는 피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못 피해요.
네. 그리고 왔던 길 쓸데없이 죽으면 다시 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신경 쓰면서 해야 돼. 그리고 여기는 저거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네. 이거는 이렇게 피하면 되죠? 그냥 이거를 타세요. 아, 힘들다, 이거. 여기서는 일로 가면 돼. 또 배가 아플라고 합니다. 여기는 다 먹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요 밑으로 요 밑으로 참 이거를 저거 한 개 피하겠다고. 여기는 아 굳이 또 피해보겠다고 하죠 그냥. 그냥 하던 대로 갈게요 여기는. 피하기가 더 힘들어 저거. 이건 또 어떻게 피할 것이냐. 아, 주먹 스피드가 없었구나.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는
기다리고 이거 못 피해. 맞고 여기는 뭐 혹시 모르니까 피 좀 먹고 갈게요. 피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저 중간에 있거든. 저건 하나도 안 먹을 수 있어. 여기는요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쓴다. 헐. 이게 죽으면 갔던 길 또 가야 되기 때문에 하도 많이 죽어서 저거 먹고 가겠다. 여기를 하나? 여기는 못 피하네. 이게 그 뭐냐? 아,
이게 팀을 피하기가 참 어려운 게요. 이 네이밍이 가는 그 길에 가이드라인이 그 가이드 자리에 팀이 있거든요. 보험료? 라이프는 보험료예요. 찍어놓고 저거는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감옥이 스폰이 안 되는 수가 있어. 아, 죽어야지. 안 죽고 뭐한 거니?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어요. 여기는 피팅 없죠? 아, 저거 있구나. 아, 이렇게 하면 안 먹을 수 있나?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딱그 가이드라인에 딱 있어 보려 이게. 또 이건 가이드라인이야. 저것도 다 먹죠? 맞으면서 데미지 부스트를 막못 쓰겠어. 계속 막 HP가 달아가니까. 평소 같았으면 막 맞고 그냥 가는데. 되게 막 신경 쓰여요, 지금. 최대한 안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 슈퍼 헬리콥터 파워 is for you. 그리고 에이 뭐야? 그래, 이렇게 가야지 안 먹고 가는데. 이런 방법을 이거 맛만 먹으면 여기 한 개도 안 먹고 끝낼 수도 있겠는데? 한번 해볼까요? 무리하지 말고. 아, 여기는 어쩔 수가 없구나. 딱저 길목이 하나 놓여 있는 거다.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오케이 안 먹고 열었다. 오, 딱 한 개 먹고 클리어. 한 개 먹고 클리어 있어. 나 뭐 한 거죠? 아, 나 지금 저 밑에 세 개 있거든? 저 밑에 팅이 세 개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안 먹을까? 막 지금 그 생각하다가. 아, 바보 됐어. 저 세 개를 피할 수가 없어. 하여간 한 스테이지를 한 개도 안 먹고 깬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안 먹을 수 있어. 아, 여기 주먹 스피드가 없어서 먹고 와야 돼. 저거 두 개는 먹어야 돼. 최대한 멀리 점프를 해야 돼가지고 저거 두 개는 먹을 수밖에 없어. 좀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여기는 일단은 여기를 기어가시고 먹고 다시 포보. 혹시 몰라서 찍고 갈게요. 조심해서 하고 있어가지고
밥 먹었다. 저걸 안 먹을 수 없네. 피한다고 벌써 지금 50분이 다 됐어요. 뭐 다음번엔 더 뭐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데미지 리스트가 더 쉬울 것 같긴 한데 차라리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여기는 그 다음에 아 진짜 한다고 그냥 갈게요. 여기도 폭탄 구역은 있죠? 여기 빠른 죽음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엑시트. 저거 안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요. 저거 팅 안 먹으려면 역시 밑으로 피해가야 돼요. 아, 괜히 뻘짓한다고. 아, 이래도 되는구나.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네, 저도 빌드를 연구하는 중이라서 지금. 저거는 답 없어.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저거 빼박 못하죠. 그리고 여기 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저 두 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일로 올라가면 되고요. 이렇게 하나만 먹고 그리고 두 개는 뭐가 돼? 여기는요. 귀여. 아이고야.
차단, 안 먹기. 힘드네요. 자, 여기는 저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안 먹고 가는 쪽으로. 자, 숙이세요. 한 개 먹어. 자, 여기서는 이제 중간중간 팅이 있죠. 저 곤봉에 그 달려있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돼. 자, 그리고 여기는요. 아, 어렵다. 쟤는 피하려다가 죽네. 최대한 멀리 뛰서 저거를 안 먹는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구나, 여기는. 여기는 얄짤없네요. 뭐하는 짓인지. 저건 어쩔 수가 없어. 제 위에 번개 눈알이 있어가지고 라이프라도 먹어야죠. 아이. 저거는, 아, 그냥 한번 눌러볼까?
죽을 거긴 한데. 저건 어쩔 수가 없는 건가요? 오, 위험했죠? 한 개. 그리고 에이씨. 뭐 어차피 죽을 거니까. 라이프 다 먹고 좋을게요. 여기서 오, 안 먹고 나왔다. 저거 다섯 개는 먹히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여기도 저거를 안 맞고 저거를 안 맞고 죽는 것보다는요, 그냥 안 먹고 죽는 것보다는 그냥 먹고 가는 게 나아요, 저거. 이러고 있다, 저거. 최대한 안 먹으려고. 왜 또 저기래.
저거 세계를 피할 방법이 없죠. 숙이면 들려나? 그리고 여기는 아니다. 그냥 이렇게만 먹고 가야 돼. 여기 뭐 피하죠? 라이프 먹고 여기 깔끔하게 통과. 저거는 안 먹으면 스폰 안 돼요. 아, 이렇게 밖에는 피할 방법이 없나요? 에휴, 더는 좋은 방법 없나 보네. 어차피 이거 기록 안 올릴 거니까 한번 그 망한 거라서 아니다 여기서 한번 그 여기서 안 하는 이유는 여기선 제가 벽을 성공해 본 적이 없어. 뭐야 죽을 뻔?
제가 일부러 죽는 방법도 있거든요, 여기서. 근데 라이프가 너무 없어서 먹고 갈게요. 저희 팀워가 안 했구나. 그냥 죽을게요. 딱 HP 하나밖에 없으면 저기서 바로 죽을 수 있는데 라이프 충전. 좀 위험하다 여기. 어떤 방법이 더 나을까요? 이렇게? 오케이. 많이 위험하구나.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조금 덜 먹는 방법이네요. 오케이, 알았어. 자, 안 먹을 거고. 스피드는 먹을게요. 그리고 여기를 피는 먹고 이거를 피하고 자, 여기는 안 먹을 여기는 안 먹는 게 더 쉽죠. 안 먹는 게 더 쉬운, 거의 유일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긴 안 먹는 게 더 쉬운 구간. 아이씨. 대신에 여기는 이렇게 저기서 한번 맞으면 튕겨서 하나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 네, 그건 좀 위험하네요. 가끔 없을 때 있어. 뭐야? 역시 주먹 스피드가 없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안 먹었고요. 여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답이 없다. 자, 이건 먹고
에이. 여기는요. 라이프는 좀 먹고 갈게요. 제가 너무 많이 죽어놔가지고. 요 스테이지도 팅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길어서 그렇지. 저런 데만 안 가면 돼요. 이렇게 요 사이를 뚫었고요. 그리고 이게 하도 많이 죽어대니까요. 이걸 먹고 갈게요. 아, 저걸 안 먹을 수가 없네요. 잠깐만요. 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 여기 길이구나. 아까 안 먹은 데였구나. 진짜 궁금해서 한번. 여기를 오 이런 방법이 있네요. 근데 괜히 그짓했다가 죽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그냥 먹고 가세요. 괜히 했어 어쩌지. 아까 올 때도 해도 됐었죠, 여기는? 그리고 감옥 스폰하고 가야죠? 저거를 먹어야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일단 숙이고 저 한 개는 저 어떻게 답이 없다 진짜. 그리고 여기는 일단 팅 개수는 별로 없긴 한데
문제는 그 별로 없는 팀 개수가 하필이면 저길에 있어요. 다 먹어야 돼. 맞았으니까 그냥 일로 갈게요. 이러고 있다. 자, 이제 6인데 저거를 이제 피할 방법을 좀 찾아야 돼요. 그리고 됐다. 라이프 먹고 갈게요. 왠지 스콥스 동굴에서 겁나 많이 죽을 것 같아요. 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서 됐다. 됐다. 더 멀리서 안 돼. 한 100분? 망했다. 왜 또 일로 와? 에이. 이거 왜 또 이쪽일까요? 킨냅 스파틸라 더 페리.
여기는 저거는 피하려고 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딩들은 거봐, 여기는 피하려고 하다가 죽어요. 그래. 그리고 여기서는요 방법이 헐 저거 어차피 이따 먹어야 되죠? 여기 진짜 저 길목이 있는 애들 얄미워. 얘는 안 먹을 수 있거든. 오케이.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어떻게 사는 거야? 진짜 저런 애들 얄밉다. 자, 이제 여기서를 여기서는 피하려고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다니까. 아주 미쳤죠 내가. 근데 저 피한 거 왠지 나 올라가면서 먹을 것 같아. 느낌이 그래요. 그쵸? 거봐, 이게 저건 안 먹니? 하? 이제 저기 갈 일 없으니 사진 찍고 자, 이제 더 이상 먹을 틈은 없죠. 오예. 자, 일단 이거를 잡고 올라갈 때 이거 일일이 계산하기 힘들겠다. 이거 올리려면 시간 좀 걸리겠는데요?
여기서도 좀 많이 안 먹을 수 있는데 하나 먹고 갈게요. 예비용으로. 뭐 사실 지금 저 남은 라이프로 남은 스테이지를 감안하면 뭐 게임 오버까지 갈 가능성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내려갈게요. 에이씨, 내가 밑에 있을 거야. 여기는요, 이러면 안 먹을 수 있어요. 이 방법을 쓰면 안 먹을 수 있어. 저런 건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요 스테이지가 팅이 거기에 저거를 막고 가야 되나? 뭐가 되죠, 저거? 라이프 먹고 이렇게 왜 하필 저기 웃겨 뭐라. 아 보너스 있으니까 저기로 갈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네 저거를 멀리서 잡으면 방법이 있는데 저걸 굳이 억지로 멀리서 잡으려고 했다가 네. 보너스 먹고 갈까? 에이씨 저기까지 거리가 안되지? 혹시 몰라서 보너스 먹는 거예요? 아, 팀 없구나. 됐다. 더 이상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여기는 팀이 딱 한 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팅이 한 개가 그 탈출구 스폰이거든요. 그게 문제야. 그 한 개의 팅이 탈출구 스폰이에요. 어? 안 먹어도 되네? 알았어. 근데 저건 피하기가 힘들 것 같아. 숙이지 않고서.
여기서는 그래도 틱 몇 개 피할 수 있죠? 피하는 방법은 숙이고 숙이고 안 먹고 그리고 여기서 그냥 숙이고 가세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저거는 저거 뛰어야 되니까 먹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생기는 것 자체는 저거 안 먹어도 되는데. 아 진짜 안정적으로 플랫폼 그 착지하고 뛰려면 여기를 한번 그 시도를 한번 해볼까요? 그 팅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안 되네요. 괜히 했어. 그냥 갈게요. 최대한 안 먹어보는 쪽으로. 한 개밖에 없. 가자! 끝낼게요. 이제 더 이상 틱은 없어. 여기. 그리고 저거 지나가고, 뛰고, 한 번 더 뛰고, 끝. 자, 여기는. 좀 야매를 좀 싸야 될 것 같죠? 뭐야? 여기는 아, 저건 진짜. 안되네. 나 저기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그냥 갈게요. 주먹 스피드도 없어. 피할 수가 없네요. 이게 주먹 스피드가 없으니까. 오, 저거 안 먹을 수 있었다. 그리고 오, 에이, 안 먹을 수 있었는데. 보너스 라이프 안 먹어도 되겠죠? 뭐 이 정도 라이프인데 설마 미스터 다크까지 가서 게임 오버가 되겠어? 됐다. 저 주먹 스피드 없으면 좀 불안하다.
아, 왜 속도가 느려지나요? 안 먹으려고 별짓을 다 하죠? 그리고 죽고. 그냥 하던 대로 가세요. 그냥 여기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요. 이것도 안 되네. 그냥 가자. 잠깐 쓰지 말고. 오우씨, 위험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희소식. 여기에는 팅이 없어요. 여기는 팅이 없어서 그냥 하던 대로 가면 돼. 아이, 나 뭐 한 거지? 헬리콥터 썼어야 되는데. 너무 들떴어 지금. 드디어 여기는 이제 하던 대로 하면 된다는 그 생각에 되네. 사진? 핫! 그리고 피! 여기서 피를 먹는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 좀 빨리 가기 위해서. 그럼요? 자, 이제 달리세요! 하! 최대한 길게 뛰고. 뭐야? 왜 안 맞던 얘를 맞지?
끝낼 준비. 근데 나 마우스 가서 안 갖다 놨다 저기다가. 어차피 뭐 망한 거니까. 나중에 더 줄일 수 있긴 한데요. 어쨌든 뭐 2시간 안에 나오네. 어우 손이 차가워. 자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 보네요. 네 그러면 유튜브 지태TV 그리고 아프리카TV 빌리지 스테이너 즐겨찾기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처음 해본 레이맨 그 최소팀 클리어는 일단 오늘은 첫 시도는 이걸로 해보도록 하고요. 나중에 제가 좀 더 그 루트를 좀 더 연구를 하고 그 루트 좀 더 연구하고 네 좀 더 한번 그 팀 더 적게 먹어보는 방법을 그 한번 이제 연구 영상으로 한번 이거를 제가 제작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그냥 저 혼자 그냥 연구 영상 한번 제작해보고 싶어서 만든 거니까 뭐 참고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거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 것까지 녹화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딱 거기서 끝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